신인으로서 자기 홍보 한번 그래. 부탁드립니다. 매력 포인트. 매력 포인트. 세 가지. 매력 포인트 세 가지. 그 성대모사 해주시면 안 돼요? 성대모사 합니까? 네, 성대모사 누구? 아, 기봉이. 성대모사. 아니, 아니, 다른 거. 맨발의 기봉이? 아니, 아니, 다른 성대모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특이한 거. 성대모사 보여주세요. 아,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이쑤시개 성대모사예요. 이쑤시개? 네. 이쑤시개가 성대모사. 해보세요. 이쑤시개! 이쑤시개! 아, 이런 걸 시켜. 시켜가지고. 아니, 진짜 재밌어요. 왜 그래? 아니, 이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안녕, 난 안개꽃이야. 안개꽃이야 이것도 안개꽃 성대모사 아, 안개꽃 안개꽃 아, 그리고 뭐 안녕 난 말주름표 이런 것 말주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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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줘 말주름표 말주름표 한번 말주름표 한번 해줘 안녕 난 말주름표 이거 독특하네 살아있네 실제 유연석 씨가 영화 끝나고 따로 보자고 하든지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뭐 이런 연락은 없었습니까? 아, 자,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네.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연예인이시더라고요. 바빠. 바빠가지고. 유연석 연예인병. 저, 그러면 이재훈 씨랑 파수꾼에서 같이 네. 만났었잖아요. 다음 작품에 섭외가 됐는데, 이재훈 씨랑 유연석 두 분 중에 한 분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된다 하면 누구랑? 누구? 이제? 아니? 연석 오빠랑 아직 홍보 많이 남았는데 연석 아 두 분 다 같이 할래요 아이 안 돼? 안 돼? 죄송합니다 조씨 제가 촬영할 때 많이 이렇게 연기 도움을 드리려고 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아 그걸 제 입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도움을 제가 받으셨나요?